는 특히나 블라디미르 같은 거 잘 안 하니까 부딪혀 줄 줄 알았는데 블라디미르가 나와 주니까 마오카이는 뭐 사실은 제대로 픽이 된. 근데 블레즈의 조합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는 이도저도 아닌 점은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은 탑 미드가 성장하면서 리신이 좀 힘 빠질 수 있는 초반을 커주는 조합인데 결국에는 뭐냐면은 서로의 조합을, 그러니까 이 조합만 놓고 봤을 때인데 조합대 조합으로 놓고 봤을 그러니까, 때는 그렇게 봤을 때 너무 어리 싸움에서 나진이 이겼고 그리고 초반에 나진이 약할 수 있었던 어떤 정글러 간의 카정이나 이런 부분도 초반에 사실은 대난전을 통해서 완전히 윙타임을 그러니까. 극복을 했고 그러니까 결국은 네. 저는 난 프레이 그 출발 그때 그냥 산 게 끝난 게 아니고 그렇죠. 블레이즈 스펠을 다 빼줬어. 그리고 그다음에 만났을 때 그래서 만났을 때 더블킬 한 거예요. 그걸로 제이스가 도란 소드로 출발을 했고 그걸로 탑을 평정했고 원래는 그 조합은 이 5대 10명의 조합 싸움에서 핵심은 탑 싸움이었거든. 근데 제이스가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든 게 프레이부터 출발했는데 프레이는 킬은 안 가져왔는데 상대 서머너 스펠 다 빼면서 보스를 이기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걸로. 맞아. 그래 진짜 그게 한수였지. 프레이로 프레이가 신의 한술 쓴 게 아니라 신이었다고 생각해. 오늘 뭐 거의 인생 경기였지. 정조준 하는데 블루 스틸 딱 나오는 거 하면 어떤 조합이나 이런 거 그 프레이는 어떤 챔피언을 했더라도 어떤 조합을 했더라도 그 프레이의 그 플레이는 그냥 그런 신의 플레이였어. 기복이 없고 꾸준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냥 5경기 이즈리얼이 챔피언스 결승 때도 레드 스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대박이 나고 이즈의 시대가 왔네. 이즈의 퓨메리 시대가 플레이는 왔습니다. 진짜 왜냐면 낮은 소드에서 기복이 없는 플레이를 아마 할 수밖에 없을 거야. 송하고 막눈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 언제 던질지 모르는 리 다이브, 올 다이브, 온리 다이브, 리얼 다이브. 와 진짜 쩔어. 던지기 때문에 프레이는 항상 뒤에서 나라도 나라도 참아야 된다. 이거 얼마나 훈련을 했겠어. 근데 나라도 참는 거 보면 사실은 되게 공격적으로 딜교환하고 따낼 수 있을 때 따내는 플레이를 따낸다 싶으면 무조건 이제 이득 본다.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역전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서로 다 잘 맞으니까 낮은 소드의 제일 큰 약점은 나는 멘탈 관리라고 봐. 던졌을 때 그게 안 먹히면은 진짜 와르르 무너질 수 있어서 사실 오늘도 되게 쭉 후반 가면서 불안불안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또 한번 기세를 잡으니까는 그걸 쫙 치고 올라갔는데 얼챔에서도 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멘탈이 한번 무너지면 그대로 좀 쭉 힘이 빠질 수 있지 않을까. 미드가 좀 난 걱정인 게 이상하게 질 때 보면은 송? 송이 약간 좀 불안하다 싶으면 항상 지더라고. 아리가 일단은 못하는 게 아닌데 이상하게 승률이 낮아. 그러니까 아리 송해. 이벤트 하나를 위해서. 그건 아닌데 진짜 송이 약간 잘할 땐 그러니까 송만 좀 잘하면 그러니까 안, 기복이 없이. 근데 사실은 그 송이 상수가 원래 카오스 할 때부터 기복이 없는 플레이의 사실 그렇죠. 대명사였거든. 이게 이상하게 아리만 하면 기복이 생겨. 진짜 아리송하네. 아리송해 진짜. 아리만 안 하면 기복이 없다. 이걸로 안 하는 걸로. 이거를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아무튼 프레이가 이제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원딜 최강이 누구냐? 예전에는 이제 로코도코 같이 최고다. 아주 이제 초창기에는. 그러다가 이제 잭선장이 최고다. 파라곤이 최고다. 그러다가 뭐 한 4초? 그러다가 지금은 진짜 프레이가 그냥 평정. 한국 원딜은 진짜 기복 없이. 왜냐면은 기존에 계속 잘해왔나? 네. 기존에 진짜. 결국에는 인정받았던 원딜들은 다 말하자면 막말로 떨어져 나갔잖아요 한 번씩. 스부스 오늘 캡틴 잭한테도 프레이가 이겼고 맞아. 뭐 건웅 선수는 아직까지도 좀 반반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고 건웅은 계속 잘하고 있다. 하지만 최고 수준까지는 아니다라는 경험이 아직 더 평가고 되고. 어쨌든 건웅은 엄청나게 늘고 있다. 실력은 엄청 늘고 있다. 그래도 건웅도 이제는 어느 정도 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직 멀었다 뭐 이런 평가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고 프레이는 사실 오늘 경기로 프레이가 최고시다. 원딜은 프레이가 최고시다. 뭐 지금 이렇게 돼버린. 그걸 받쳐주는 서포트 역시 마찬가지로 둘 다. 낮은 소드의 진짜 본라인이 너무 단단해. 상상 못. 그러니까 절대, 사실은 가장 절대 막는 원맨 팀이 아니야 낮은 소드. 그러니까 낮은 소드에서 사실은 제일 좀 묻혀 있었던 게 본라인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보면 항상 뚜껑 열어보니까 고시 똥 싸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드는. 사실 제닉스 스톰이 강력했었던 이유는 스부스 임팩트로 이어지는 이 본라인이 워낙에 강력하다라는 거였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소드의 바텀 라인이 최고. 그러니까 뭐 블레이즈의 바텀 라인까지도 이겨버렸으니까. 그럼 이제 프로스트의 바텀 라인하고 이제 한번 붙어봐야 된다. 그럼 사람들은 그러겠지. 서폿은 메라가 이기고 원딜은 뭐 프레이가 이길 거다. 그럼 결국 바텀 라인의 드림 팀은 프레이 메라 조합이다. 최강이 되겠다. 그건 로코가 인정 안 하겠지.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국가선발전은 일단은 그러면은 소드의 일취월장 그리고 그 바탕에는 분명히 예, 나진 대표님의 섭외 능력과 선견지명 그리고, 예, 그리고 신성수 코치가 있었다 그리고 프레이가 최고시다 정도로 국대선발전은 좀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도도리아가 짱 그렇다면은 이렇게 다 뽑힌 상황에서 이제 월드 챔피언십 일단은 8강 싱글 토너먼트로 올라가기 확정이 된 게 TSM, M5, 팀 WE, TPA가 올라가기 고정이 됐고 나머지 8개 팀이 TPA가 8강에 배틀로얄 맛집 TPA가 아 또 예언이 하나 나와야겠네요 8강에서 제일 먼저 떨어지는 팀 사이공 조커 사이공조커스가 8강 아까 그러니까 밑에 그 8강 플리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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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줄줄이 같이 떨어지니까 플리그 그러니까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내팀 플리그가 두 개 조가 있어요 거기서 조별 플리그 조별 플리그에서 조별로 1위랑 2위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 일단은 그 얘기 말고 뭐냐면 일단 가장 뜨거운 거는 M5가 아직 한국 팀하고 안 붙어본 게 M5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M5가 지금 뭐 이제 커뮤니티가 뭐 있잖아 부등호 놀이 뭐 M5 뭐 블레이즈가 이기면 M5 블레이즈 뭐 넘사벽 뭐 이런 노래 하잖아. 지금 CLG 그래도 CLG EU와 M5는 어쨌든 강하다. 한국 팀이 이기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한국 팀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 팀이 이기기 쉽지 않다라는 걸로 지금 다들 예상을 하고 있고 유럽은 뭐 다들 세니까 SK도 사실은 SK가 센가? 나는 세죠. 낮은 소드만 보고 봤을 때는 낮은 소드 대 SK 게이밍이랑 CLG EU는 낮은 소드 압승할 것 같아. 근데 M5는 M5가 압승할 것 같아. 오늘 경기 보니까 제가 느낀 게요. 낮은 소드는 다이브 조합이야 일종의 조합 자체를 그렇게 짜.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팀들은 정말 크게 당할 수가 있어. 그게 오늘 블레이즈의 경기였던 거고 근데 M5 같은 경우에는 돌직 같이 다이브 조합이거든 일종의 근데 경험적인 측면에서 M5가 더 커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M5는 앞서면 나머지는 걔네들이 압도할 것 같아 나는 완전히 생각이 저도 반대 왜냐면은 그 낮은 소드가 공격적이고 두 다이브 스타일은 맞는데 CLG EU 같은 스타일은 나는 오히려 낮은 소드가 못 이길 것 같아 간단해서 그런 일단 거는... 증명이 됐잖아 그쵸 챔피언스에서 이미 졌으니까. 일단 어쨌든 M5랑 CLG EU랑 SK 게이밍은 그 유럽 3인방은 강하다. 한국 팀이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는 아니다. 근데 SK 게이밍도 강해요? 아, 오젤로 차고 아, 그리고 유럽 대표 선발전에서 이미 SK 게이밍이 이제 히트를 칠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사실 오젤로스테 오리아나밖에 못 봐서. 그니까 오셀롯이 오리아나를 정말 잘한다는 걸 알려져 있었는데 그 당시에 유럽 대표 선발전 할 때 벤카드에 오리아나 말고도 벤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오리아나를 맨날 살려뒀는데 오셀롯이 오리아나로 다 캐리를 해버렸거든 그러니까 오리아나는 벤이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오리아나가 벤되는 또 시대가 와서 근데 그게 단순히 이제 오리아나 빨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리아나 말고 다른 챔프를 얼마나 그만큼 잘해줄 것이냐는 또 봐야 될 것 같기는 해 근데 전략적인 이게... 것도 워낙 유럽은 월드 챔피언십이 북미 기준으로 9월 19일 패치 버전으로 진행이 되거든. 근데 그게 랭가가 패치되는 버전이에요. 하향되는. 그렇죠. 근데 랭가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막론이 저격을 당할 소지가 꽤 있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근데 뭐 제이스는 마나 증가가 있다 쳐도 다른 부분에 제이스가 너프되는구나. 네, 마나 소모가 증가가 되는데 그래도 일단은 하나의 어떤 폭이 생겼다는 것도 색깔이 굉장히 뚜렷한 픽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탑라이너 싸움을 어떻게 보면은 더 좀 골치 아파지지 않았나 SK게이밍의 원딜이 누구지? 옐로 그 누구야 옐로 핏? 아니 옐로 핏이 아니라 옐로를 앞에 다 붙여요 아 그래 왜? 네. 아 공주 감독이 스타? 옐로 스타? 네 옐로 스타 그쵸. 옐로 야, 옐로를 왜 붙이는지 모르겠어. 김보라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김보라
한국계. 어, 한국계 프랑스인인가 아마 그런 걸로 네. 알고 있고. 옐로 왜 붙이는 건지 아세요, 시청자 여러분? 그냥 뭐 걔네 스폰서 아니야? 아니야. 선수들이 다 이상하게 옐로를 붙이더라고 앞에다가. 아무튼 아, 황인용이라는 표시예요, 그게? 황인용이라. 그럼 레지나드 블랙 앞에 붙이나? 진짜. 레지나드가 그랬어? 아니야. 노란별. 노란별이네요, 옐로스타. 아무튼 지금 유럽 세 팀과 그러면은 북미 세 팀은 북미 세 팀은 뭐 저는 그냥 밥 일단 TSM은 잘 모르겠고 TSM 1위가 TSM이잖아. 어. 2위가 어디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나는 일단은 북미는 좀 부딪혀 봐야 알 것 같아. 왜냐면 어. 제일 앞서갔던 게 북미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보여줘서 인정을 받고 팬층이 넓은 게 북미라서 그 실제 월점에서 이렇게 딱 붙여봤을 때 얼마나 나올 거냐. 근데 나는 나는 북미 선발전을 내가 중계를 하면서 하, 얘네들 진짜 얘네들 뭐지 이러. 근데 그 상대적인 거라서. 근데 한국 국가대표 선발전도 솔직히 맞아. 오늘 경기 빼고는 다. 아니 근데 문제 뭐냐면 얘네 TSM 대 CLG가 붙는데 얘네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일단 돼. 근데 이 수준이 북미 대표 선발전 봐서는 알겠지만. 유럽 대표팀은 한국 팀의 검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유럽 대표 선발전을 중계할 때는 잘한다라는 걸 느꼈거든. 오셀로세 막 이런 거를. 북미 대표팀은 중국 팀의 검증을 받아야 돼. 아니 근데 진짜 진짜 못하는 건지 그냥 못하는 유럽 건지. 대표 선발전은 진짜 볼 때 CLG U랑 SK 게이밍이랑 막 붙고 M5가 결국 막 이기고 그러니까 SK 게이밍이 2위를 하고 CLG U가 3위를 했잖아. 그때 막 오셀로지 막 캐리하고 정말 수준이 높았거든. 그래서 와 유럽은 진짜 잘하긴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뭐 M5만 한국 팀이 잡기만 하면은 진짜 이게 우승도 가능하겠구나. 근데 M5랑 한 번 더 붙어볼 기회가 없어서 월드 챔피언십 붙어보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TSM 디그니타스 시즌에 이런 얘네들 경기를 중계할 때는 킥밴 싸움도 그렇고 뭔가 얘네들 한국 팀보다는 확실히 한 수 아래다라는 나는 느낌을 계속 받았거든. 그건 진짜 근거 없는 느낌. 정말 중국 팀의 검증을. 아니 진짜 너무 못했어. 그것만 못했을 수도 있지. 아니 어쨌든 그 북미 대표 선발전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수준이 너무 떨어지더라고. 일단 CLG 프라이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 사람도 많이 뭐 있고 그러니까 약점도 많이 알고 있고 약점이 어딘지 뭐 말 안 해도 알겠지만.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쪽 팀은 잘 모르겠고 TSM 확실히 쉽지는 않을 거다. 예, 네, 그게 저는 생각이고. 나는 사실은 그 북미 팀을 보면서 막 그런 세비 찬양하고 세인트 미셔스가 정글이 나는 잘하는지를 전혀 느끼지를 못하겠더라고. 나는 그건 이제 그런 어떤 스타일에 대한 말하자면은 뭐라 그래야지? 시점 자체가 우리가 말하자면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왜냐면은 우리는 말하자면 한국 중계에 제일 익숙해져 있고 보는 눈이 한국 중계에 맞춰져서 장단이 보이는 상황에서 걔네 스타일의 어떤 세세한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놓치기 때문에 그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이제 나는 그래서 이제 북미는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아까 던졌던 게 그게 실제 그럼 어떤 스타일이 더 좋냐를 붙여봤을 때는 그러면은 아니다 스타일이 달랐던 건지 북미 애들이 잘하는 거다 아니다 그냥 북미가 한 수 아래다라는 거를 그때 가면은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는 뭐가 기준이냐면 세인트비셔스의 스타일 뭐 그냥 파밍형 스타일 이게 별로다라는 게 아니라 한타 때 다 5대5 꽝 붙었을 때 우와 이런 게 이런 컨이 별로 많이 안 나왔어 북미 대 선발전에서는. 저는 월드 챔피언십은 사이공 조커스가 조기 탈락한다 이 정도 예언만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방식이 단판이야. 진짜 변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너무 그게 변수가 심하니까 전 모른다고 보고 어쨌든 한국은 8강에 일단 플릭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같은 조 되나? 그거 모르나 아직? 일단 안 된다면 떡밥도 돌고 있는데 그건 뭐 정확히 난 같은 조가 돼도 1, 2위는 갈 것 같아. 일단 뭐 주요 애들은 다 빠졌잖아. 아니? 아니? 지금 봐봐 M5랑 TSM이랑 월드 엘리트랑 아 EU 남았구나. EU 있고 SK 있고 IG도 있어. IG 있구나. IG도 있어. 그래서 모르겠고 이거 진짜 이게 개빡세. 아 이게 진짜 단판이라 진짜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그 월드 챔피언십이 진짜 얼죽 CLG, EU, SK 게이밍, IG 중국 IG, 그다음에 CLG, NA, 디그니타스, 그다음에 얘네 둘이 있는 거야. 한국 팀 두 팀, 그다음에 뭐 그 사이공 조커스 이렇게 여덟 팀 중에 네 팀을 가리는 거잖아. 일단 TPA 만나면 4강에 올라가잖아요.
TPA는 아니고 TPA는 TPA 만나러 올라가기까지가 가면은 상관이잖아. 그러면은 사이공 조커스랑 같은 조 가서 8강 진출 확률 높인 다음에 TPA 만나서 그런 애들한테 4강까지 사이공 조커스 M5랑 TSM 사이공 조커스인데 사이공 조커스가 TPA가 걔네들을 갖고 놀아. WE도 올라가 있는 거 아니에요? WE는 8강 올라가 있잖아. 8강 WE가 도맡은다며요. TPA 그러니까 어쨌든 IG가 자기들이 얘기한 거고 그건 IG가 지금 여기에 내려와 있단 말이야. IG는 일단 잘하니까. 인비셔스 게이밍도 있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실제 따져보면은 아, 안 돼, 안 돼. 사이공 조커스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만만한 거는 진짜 그 사이공 조커스 이런 거밖에 없어요. 8강에도. 아, 이거 정말 어렵네. 와, 이거는 진짜 어려워. 이게 다정제가 아니다 보니까 솔직히 장담을 못해. 내가 여기서 그나마 이런 얘기하는 게 디그니타스나 CLGNA를 만만하다고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얘네들이 좀 해볼만하다라는 게 일단 사이공 조커스는 그렇다 치고 얘네는 이제 좀 얘네 뭐야 대체 동남아에서 사이공 조커스가 아까는 원래는 그쪽 대표로 유력했기 때문에 싱가포르 센티널즈였는데 마지막에 2대1로 극적으로 그러니까 그 원래 밑에서 졌는데 더블헬리 그런 방식이라 가지고 다시 만나서 극적으로 이기고 올라왔어요. 근데 그때 배틀로 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대만 그쪽에서 프로리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GPL이라고 가레나 프리미어 리그라고 근데 거기서 그 싱가포르 센트리나 TPA가 뭐 20승 5패 3패 막 이래요. 근데 사이공 조커스는 승률이 거의 반타작 3인데 그 정도 기량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공 조커스는 어쨌든 가장 좀 만만한 상대라고 보는데 CLGU, SK게이밍, CLGNA, 디그니타스, IG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한국팀들 두 팀이 있고 그럼 한국팀 두 팀이 그래도 누구를 만나야지 좀 어떤 데를 피해야 되냐 EU랑 SK게이밍이 NA랑 디그니타스보다는 편하다 그리고 나는 IG보다도 반대 그러니까 IG보다 나는 CLGNA랑 디그니타스 더 편하지 않을까 프라임이랑 디그니타스가 더 좀 쉬울 것 같다 근데 양심과 대를 떨어진 나는 좋겠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 직접 확인한 게 아니라 아니 떨어진 것도 지금 불쌍해 죽겠는데 대륙별로 하나씩 찍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찍어야지 그래야 롤드컵 느낌 나지 한국 원주부랑 막 붙여놓으면 무슨 재미가 있어 화내지 마 그거는 백 사장님한테 얘기해. 백 사장님 누구야? 브랜든 백. 아이엇 사장님. 아이엇 브랜든 백이라고. 인사 한번, 영상 편지 한번. 똑바로 해. 외국 사람 아니야? 외국 사람 아니야? 외국 사람 맞아. 모를 거 아니야. 우리 프로 라이엇 분들이 보셔. 보죠? 보고 막 모니터링하고 막 본사로 막 이렇게 가기도 해. 조금 더 공정한 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계신데. 아,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 조금만 공정하게. 아니 1위 했으면 8강 가야지. 1위 했으면 8강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 빵 터졌다 진짜. 예, 공정하게 가야죠. 죄송합니다. 아, 예. 아 욱해서. 역시 탑. 아 지금 욱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한국 팀을 제외하고는 한국 팀하고 동남아 팀을 그 팀 한 팀을 제외하고는 CLG, EU, SK 게이밍, IG 이 세 팀은 한국 팀도 까다로울 거다. 아니요. 만만치 않다. 그나마 해볼 만한 게 CLG 프라임하고 디그니타스가 아닐까. 북미 두 팀이 아닐까. 그럼 꿀조는 유럽 둘 중에 하나. 미국 북미의 하이팀 하나. 디그니타스. 디그니타스와 프라임도 지금 뭐. 그러니까 이 두 팀은 국민들 중 하나하고 EU 하나하고 여기 이제 그 사이공 조커스만 와주면은 유럽 어쨌든 우리나라는 어딜 가든 만나게 돼 있으니까 누가 가든 그렇네 근데 쉽지는 않겠네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뚫고 8강에 올라가기가 쉽지 않네 정말 쉽지가 않아 아, 그럼 여기 그러니까, 또 민이 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프로스도 지금 이걸 해야 된다는 거잖아 아, 그렇지 프로스도 이걸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 CLG, EU가 두 개 조가 플릭으로 돌아갈 거 아니야. 그럼 한국은 두 팀 두 조로 나눠졌다. 나눠졌다. 자, EU. EU 있을 거고. EU가 있고 여기 프로스트가 있다 쳐. 어차피 EU나 프로스트는 이겨봤으니까. EU나 SK 게이밍은 둘 다 만만치 않다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SK 게이밍하고 EU하고 유럽은 두 개를 찢어놓고 프로스트랑 나진하고 나진. 소드랑 찢어놨어. 자, 여기서 하나는 IG가 들어가고 하나는 WE가 하나는
유럽 한 팀 더 들어갈 수도 있죠. 유럽을 이렇게 찢어놨을 때. 유럽이 세. 어, 하나는 여기에 동남아 팀이 하나 들어가서 사이공이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런 다음에는요? 모르겠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CLG가 하나가 들어가고 디그니타스가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된다면 EU, 프로스트, IG, CLG 이조는 이제 망하는 거고 SK게이밍, 소드, 사이공, 디그니타스 이러면 여기는 꿀류가 될 수도 있다. 결국은 핵심은 사이공이잖아. 사이공 꿀이다. 결국 IG냐 사이공이냐. 만약에 사이공을 만났는데 사이공을 졌다. 그 팀 탈락. 사이공이랑 같이 사이공하고 사이공한테 지잖아. 그러면 아마 팬들이 게시판에 어떻게 쓸 거냐면 바다를 헤엄쳐서 와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 비닐값이 아깝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 근데 사이공 조커스 우승하면 사이공 조커스가? 아 그런 일은 우승하면 TPA 재조명 나오는 거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 이게 대륙별로 나눠준다라고 하면 유럽 두 팀 있지, 한국 두 팀 있고 북미 두 팀 있고 중국 한 팀, 동남아 한 팀 있으면 중국 한 팀, 동남아 한 팀을 같은 동네를 보고 찢는다면 결국 IG가 있는 쪽으로 가느냐 싸이공 있는 쪽으로 가느냐. 결국 LOL은 픽밴 싸움이네. 여기가 진짜 결국 조커스 픽하고 IG 밴하면 8강가 흐르는 거 아니야. 결국 프로스트는 국가대표로 1위로 올라가서 만 편하게 올라가 있었는데 공 다섯 개 중에 강민 해설이 그 하나를 제대로 뽑지 못해서. 강민 해설이 한 게 아니라 기대가 있죠. 어쨌든 뽑을 때 마지막에 이렇게 뽑은 게 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열어야지. 연구는 돌다가 뿅준이가 계속 열어. 연구는 김동민에서 열던데? 마지막 아니야 마지막에는 마지막 거를 민이 형이 열고 동준이 형이 꺼내서 5번을 보여. 그러니까 어쨌든 야, 강민이 이걸 마지막에 뽑고 김동 그럼 둘이 문제였네. 용준이 형님 막 안 껴들잖아. 동준이 형이 진짜 잘했네. 아니 동준이도 마지막에 빠졌다니까. 네 개까지 자기가 뽑고 동준이 형이 앞에 다 뽑았는데. 네 번째 거 민이가 뽑았는 거야. 아 역시 동준이 형 OP 인정. 진짜 무당이야 무당 동준이. 이거 피할 수 없는 거라는 건 본능적으로 깨달은 거지. 아니 우리 강민 어떡해. 아 동준이 형 OP다 진짜. 아무튼 민이 오늘 해설 빵빵 터졌는데. 아 근데 해설은 진짜 너무 잘해. 강민 너무 잘해. 너무 늘었어. 그러니까 아이지냐 싱가포르이나네. 그러니까 싸이공이나네. 프로스트가 우리나라 1위로 편하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조추첨 한 번 잘못되면 싸이봉에 있는 조에 가면 그나마 이제 8강으로 올라가기가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 뭐 어려워지는 거지. IG 쪽으로 가면 진짜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예측이 안 되는. 어쨌든 둘 중에 한 팀은 그쪽 가야 되고 한 팀은 조금 그래도 그나마 수월한 쪽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북미 팀한테는 이겨야 되는 거야. 8강에 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월챔을 한국 팀의 두 팀 중에 하나가 우승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CLG 프라임이든 디그니타스든 이 북미 팀은 무조건 잡아야 돼. 그래야지 뭔가 그 다음 얘기가 성립이 돼. 그리고 8강 가서 TPL을 만나는 거죠. 그게 최고의 꼴대진. 그게 꼴대진인데. 최고다 그게. 일단은 한국이 만약에 8강이야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진짜 재밌을 것 같은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블레이즈, 프로스트, 낮은 소드 셋 중에 둘이 올라간다고 다들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올라갔는데 올라간 두 팀이랑 블레이즈를 비교를 해보면 블레이즈가 이기면 그냥 이길 걸 이겼다는 느낌이 좀 강해요. 왠지 이미지 자체가. 근데 낮은이랑 프로스트는 뭔가 극적이고 뭔가 드라마고 이런 느낌이 약간 있어가지고 올라가면 아마 한국인 입장에서는 진짜 뭔가 몰입해서 제대로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인터뷰에서 그 송이 그 얘기를 했었다니까요. 우리는 거품 측정기다. 우리는 거품을 검증하는 건 우리다. 우리한테 검증을 받아야 된다. 딱 월챔 나가서 낮은 스워드가 홀스의 김치 검증론을 가다가 거품으로 다 딱딱딱 깨면서 올라가는 거야. 그러냐 맥주에 딱 한잔하면서 짜릿하네. 멋있지. 아무튼 쉽지 않아 졌다. 나는 한 팀은 프로스트 그 중에 한 거기 8강에 다이렉트 프로스트는 진출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아쉽다. 정말 너무 운도 지지리도 없이 그게 네 팀이 올라가 한 팀이 떨어지는 거에 이게 안 돼서 TPA 진짜 꿀맛이다. 8강부터 TPA 잘했으면 좋겠다. 아, 차라리 잘해주면서 올라간 김에 좀 아 TPA 나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 제발. 재미라도 재밌게 보는. 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다음 대회를 막 컨셉을 기획하면서 TPA가 꼭 있어야 돼. 중국 팀들의 선전이. 차라리 이번에 좀 한 4강 정도 올라가서 지금 월드엔드랑 그러니까 갑자기 사이공 조커스가 그러니까 대화력 지더라도 맛집 수준으로 지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팽팽하게 하고 막 하다가 이렇게 져야지 동네 맛집처럼 그냥
오셨어요 손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다 가셔요. 날 가셔요. 네. 이러면 안 되지. 아무튼 월드 챔피언십은 지금 엄청 힘들어졌다. 재밌어졌다. 그리고 네. 엄청 힘들어진 만큼 근데 사실은 월드 챔피언십이 LA에서 하기 때문에 새벽 시간대에 할 거란 말이야. 한국 팀이 조기에 둘 다 탈락을 해버리면 그 새벽에 사실은 김이 많이 빠지지. 한국 팬들은 그거를 다 지켜보기에는 사실 좀 체력적으로 그래도 볼 것 같아. 그래도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는 근데 우리가 시청률 데이터를 보면 한국 팀이 빠지잖아. 보는 시청률이 뚝 떨어져. 그럼요. 하지만 한국 절반 이상 한국, 빠져. 한국 시청자 데이터는 전혀 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그리고 한국 팬들 입장에서는 한국 팀이 있느냐 없느냐가 뭐 우리 중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절반 이하로 빠지기 때문에 더 끝까지 재밌게 보려면 한국 팀이 어쨌든 좀 올라가 줘야지. 재밌었겠네. 거기다가 막 새벽 3시 막 6시 이때 막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면은 한국 팀이 없으면 사실 포기하게 되지. 나 같아도 사실은 포기해. 아니 다 볼 걸. 왜냐면 부유기 보면 되지. 그 새벽에 생방송으로. 생방이랑 달라요. 국민대표전 할 때도 한국 팀 없는데도 많이 보는데. 축구도 매니아들은 다 새벽에 아니, 그러니까 매니아들은 거치려 보는데. 근데 LOL 자체가 지금은 분위기가 그러니까 라이엇이 판을 진짜 잘 짠 게 이렇게 올라가게 판을 짜놓으니까는 LOL 웬만한 LOL 그 팬들은 아주 극심한 하드코어 매니아가 아니더라도 관심을 막 다 갖게 돼가지고 새벽 6시는 아니야. 새벽 6시는 진짜 극심한 하드코어 플러스 널널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자고 일어나서 보면 되지. 나 보겠다. 나 같으면 난 자야 돼. 이유랑 만약에 막 나는 내가 중계하는 거 아니면 너 중계하는 거 아니면 볼 거니? 새벽 6시에? 같이 가시면서 잘 거야 나는. 이렇게 여러분들 열정이 열정을 잃은 나이 열정을 잃은 나이 37이다 새끼야.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한번 끊고 저희 잠시 후에 또 준비한 주제들과 이런저런 이야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몇 시죠 지금? 1시 아... 7분 전입니다. 네 그러하다. 잠시 후에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See you soon.